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힐링철학원 김동현 원장입니다. 오늘 유튜브에서 어떤 그 동영상을 보다가 좀 생각난 게 있어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연예인들을 보면 가식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쁜 척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예인들을 욕하죠. 그래서 그 연예인들의 모습을 이제 비꼬는데, 근데 전에 이제 김캐리님과 방송을 했을 때 김캐리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무조건 가면이다. 방송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자기의 모습일 수 없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나쁜 것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당연히 그런 것이다,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이 얘기를 융이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융이라는 사람은 이제 심리학자 중에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아직도 이제 융의 심리학, 융의 정신분석을 많이들 쓰고 있죠. 그래서 프로이드의 제자인데, 융이 이제 정신의 구성요소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아, 페르소나, 그 다음에 뭐 행동, 실천, 뭐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자아라는 건 간단합니다. 내가 인식하는 나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 존재, 그것을 이제 자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 그게 자아이고, 그럼 페르소나는 뭐냐? 페르소나는 가면이라는 개념인데, 외부 세계에 보여주는 우리 자신의 이상화된 부분이며 얼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아라는 건 나이지만 페르소나라는 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라는 개념이에요. 가면이죠. 페르소나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나의 문제점, 슬픔 등을 감추고 타인과 잘 어울리는 일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이제 페르소나, 가면이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이미 페르소나라는 얘기를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페르소나는 연예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인간에게 다 존재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일종의 역할인데, 자, 쉽게 얘기해서 저라는 사람이 집에 가면 아빠이고 가장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방송하는 사람이고, 누군가가 오면 상담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저희 집으로 가면 이제 아들이고, 그 다음에 친구들을 만나면 그냥 막 나가는 어릴 적의 그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러니 이 모습들이 다 똑같진 않죠. 나인 건 똑같지만 내가 어떤 사람과 상대하느냐에 따라서 내 모습이 바뀐다는 거죠. 이게 가면인데, 이 가면은 어떤 큰 문제가 있는 사람, 뭐 사기를 치는 사람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거죠. 누구에게 보여지는 모습, 이걸 이제 페르소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가끔 너무나 다른 사람, 그래서 뭐 소시오패스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가면이라는 것을 좀 안 좋게 인식하고 있는데요. 가식이란 모습을 안 좋게 인식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방송에 나와서 뭐 착한 척을 하든 웃긴 척을 하든 밝은 척을 하든, 그건 그 컨셉에 맞춰서 자기들의 나타내는 모습인 거죠. 왜? 사람들이 이 모습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 모습 때문에 연예인들이 일순간 그 우울증에 빠진다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르라는 친구가 얘기를 했어요. 뭐 그 친구도 방송을 하니까 뭐 제가 여기서 한다고 해서 뭐 큰 연관은 없을 텐데, 그러니까 연예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모습이 자기의 자아와 너무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큰 좌절을 한다는 거죠. 나는 왜 이러고 있지? 라는 생각 때문에 우울증이 빠진다고 하는데요. 그 친구가 이 방송을 본다면 좋겠는데, 그건 그런 우울증에 빠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누구나 그런 거예요. 내가 보여지고 싶어 하는 모습과 나는 달라요.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융이 정신 구성 요소라는 것 중에 하나가, 당연하게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페르소나니까, 보여지는 모습. 그러니 물론 연예인들은 조금 더 과장되어지게 보여지는 건 맞겠죠. 그 모습조차도 내가 표현하는 나인 거죠. 그러니 그게 괴리감을 느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보여주는 나니까. 그것이 가식이라는 무엇인가 내가 아닌 듯한 모습이 아니라 그조차도 나의 일부인 거예요. 그래서 그 텔레비에서 나오는 모습과 나의 모습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공허함을 느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왜? 연예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니까. 단지 그 모습이 연예인이라는 게 조금 더 과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모두 다 그런 거거든요. 우리네 아버님들이 집에 가서는 힘든 소리 안 하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막 밝게 이렇게 하지도 않지만 언제나 무게감을 가지려고 하죠. 그것도 일종의 페르소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인 스스로는 지쳐하고 힘들어하고 그렇지만 집안에서는 아버지의 모습, 당당한 모습, 무엇인가를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누가 저건 거짓이야, 저 사람 힘든데 왜 집에선 저렇게 해, 왜 아이들 앞에서는 저렇게 해 라고 누구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거든요. 그저 힘들겠구나, 나도 저만 알지, 이런 생각을 하지 그걸 누구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죠. 똑같습니다. 페르소나라는 건 누군가에게 비난받고 비판받을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상황에 맞춰서 보여주는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아가 어떻게 됐던 보여지는 모습도 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 그로 인한 공허함, 그 다음에 괴리감, 이런 것들을 좀 안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사주를 보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사주를 보다 보면 되게 내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고 눈에 띄는 것을 좋아하는 사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주가 외향적인 사람은 활동적이고 내향적인 사람은 무엇인가 혼자 하고 이렇게 딱 나눠지면 좋겠는데요, 대부분 섞여요. 그러니 내향적인 사람이지만 튀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외향적인 사람이지만 자기의 모습을 그닥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이 모습을 그냥 따로 떼서 보면 이상하죠. 내향적인데 왜 인정받고 싶어 하지? 왜 튀고 싶어 하지? 내향적인데? 내가 생각해도 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길 싫어하는데 뭔가 인정받는 것을 좋아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합쳐서 보면 별거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 때, 내가 무엇인가를 집중할 때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하고자 하고, 내가 무엇인가 결과를 내었다면 그 결과를 누군가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말씀드린 내향적이지만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성격입니다. 가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작가죠. 작가는 혼자 몰두리 작업을 하죠. 누군가와 어울리거나 그런 부분이 없어요.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갖죠. 그리고 그 작품이 남들에게 인정받고 그 다음에 인기를 얻기를 원하죠. 작사, 작곡가, 디자이너, 모든 사람들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죠. 물론 그 사람들 중에서도 외향적으로 어울리는 걸 좋아하면서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천편일률적으로 그렇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외향적이면서 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섞여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렸을 때 내가 뭘 해야 될지 거의 못 찾아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페르소나라는 보여지는 모습도 있지만 나라는 자아 자체가 꼭 한결같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내향적이지만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외향적이지만 굳이 튀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꼭 모든 사람이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그 관종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일종의 그런 느낌이죠. 원래는 되게 차분하고 이성적이고 그 다음에 평범한 사람이지만 인터넷 공간에서만은 인정받고 싶고 쎄 보이고 싶고 그렇게 욕을 하고 악플을 달면서 자기의 감춰져 있는 본능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페르소나죠. 그러나 그것이 범죄가 되면 안 되겠죠. 모든 것은 똑같습니다. 어떤 행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죠. 그게 표현의 자유가 될 수도 있고 행동의 자유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범죄가 되면 안 되겠죠. 내가 저 사람과 관계를 갖고 싶다 하는 건 내 자유지만 저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도 내가 억지로 한다는 건 범죄죠. 내가 저것을 갖고 싶어서 내가 저것을 사는 것은 상관없지만 내가 돈이 없는데도 저것을 가지고 싶어서 그걸 훔치는 건 범죄죠. 자유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지만 그것은 정해져 있는 틀 안에서만 해야 되겠죠. 그러니 그걸 다른 사람들이 범죄다라고 느낀다면 그거는 내가 아무리 자유라고 해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하면 안 되는 거겠죠. 아무리 자유라고 해도.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뭐 특별한 서식이 있거나 대본이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미르의 동영상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힘들어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모두들 자기의 페르소나를 이해하십시오. 또는 인정하십시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각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이 있는 것이 일종의 페르소나입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비난받거나 비판받아야 할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 페르소나가 너무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과 다르다고 힘들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거기에 필요해서 그런 모습을 만들어낸 거니까. 그 또한 나이니까. 그러니 이 페르소나 가면이라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욕하지도 마시고 이해하시고 같이 어울리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방송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힐링철학원 김동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